집은 구했어? 예! 아직 구하고 있어. 빨리 지내야 나와야지. 언니!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요. 지금 집 보러 가요. 여기 앉는데 속이 더 안쪽 집인데 겉은 좀 낡았어도 안에는 리모델링 딱 해놨거든요. 괜찮을 거예요. 아니 근데 여기 경사로 없으면 어떻게 들어가요? 아니 나는 처음에 아가씨가 혼자 산다는데 아니 제가 휠체어 타시는 분이라고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이 근처 봐봐요. 여기 그 엘리베이터 있는 그런 빌라는 없어요. 가격도 그렇고 그런 거 구하려면 저 아래로 내려가서 조금 돈 더 주고 언니는 방보다 여기가 더 편해요? 언니 여기 들어온 지 얼마나 되셨죠? 10년? 와, 오래 계셨네. 그럼 우리 돈 좀 더 모아서 오피스텔 알아보는 건 어때요? 진짜 말 나고 싶어. 내 지금 상황으로는 언니가 지낼 수 있는지 구하기가 쉽지가 않네요. 자, 조금 알아볼까요? 그래요, 그럼. 우리가 찾는 집이 오늘은 꼭 나오길! 예! 가요! 자!
집은 연식이 좀 됐어도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거예요. 100에 35 이런 금액이 요즘 잘 없어요. 아, 우리 곰팡이가 너무 많잖아요. 전에 살던 사람이 에어컨이랑 테레비랑 냉장고 이런 거 두고 간다고 그랬거든요. 아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너무 품으로 좁지 않아요? 너무 넓어. 이거 아니에요. 집주인이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. 여보세요? 아, 지금 나왔어요? 내일요? 네, 가능해요. 아, 네, 그럼 3시에 그 앞에서 뵐게요. 네. 아파트라 장애인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요. 대출을 끼시면 충분히 가능하긴 해요. 아, 제가 알아보니까 장애인분들 자립자금 대출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. 네, 이 집입니다. 사장님은 대출이나 연체 이력 같은 건 없으시죠? 이 정도면 살기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좋은데요? 언니 어때요? 괜찮아요? 요즘 집 살 때만 대출 받는 거 아니에요. 전월세도 다 대출 끼고 계약하고 해요. 원룸보다는 이런 아파트가 훨씬 살기 좋잖아요. 잠시만요. 여보세요. 우리 거실 한번 볼까요? 네. 아니, 생각보다 되게 넓은데요? 있을 게 다 있네요? 언니 어때요? 괜찮아요? 햇빛도 되게 잘 들 것 같은데? 아, 여기 너무 좋다. 그죠? 너무 넓은데요? 집주인분이시고요. 아, 안녕하세요. 혼자 산다고 안 했어? 네, 이분 혼자 사세요. 장의사라고 안 했잖아. 저기요, 저 집 안 내놔요. 네? 아니,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? 아니, 전에 살던 사람도 휠체어 타던 장애자였는데 아, 지금 여기 봐요. 바닥이며 벽이며 여기 문짝이며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다 긁혀놨어. 집이 완전히 엉망이라고요. 사장님, 그건 전에 살던 세입자분이 수리비 다 드렸잖아요.
그럼 돈 받아 고치고 또 저 장애자를 받으라고요? 좀 말씀 심하신 거 아니에요? 무슨 말이 심해? 내가 내 집에 장애자를 안 받겠다는데 뭐 그쪽이 책임질 거예요? 같이 살지도 않는다면서? 그리고 이런 장애자가 어떻게 혼자 살아? 어? 이분도 혼자 사실 수 있고요. 아 근데 아까부터 자꾸 장애자라고 하시는데 장애인이에요, 장애자가 아니라. 그리고 활동지원사라고 생활지원해주시는 분 계속 계실 거고요. 됐고, 그래서 누가 보증이라도 서냐고. 아, 보증금 내잖아요, 보증금. 이봐요, 정상인이나 보증금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도 못하는 장애자한테 보증금 갖고 될 일이야? 이런 장애자들은 어디 시설이나 모아놔야지?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. 아줌마, 이깟집 안 살면 그만이야. 어따 대고 사람을 시설에 모아놓으란 개소리야. 아줌마 뭐 남의 돈 하나도 안 받고 살아요? 사람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. 이 아줌마 인성이 쓰레기네. 뭐? 지금 말 다 했어? 이깟집이나 있구나 말해. 시설 같은 데서 감지덕지나하고 살아야지. 왜 장애자들이 왜 설쳐대? 설쳐대요? 아줌마 사과하세요. 사과하라고요. 쳤어? 쳤어? 어, 지가 더 지랄이네. 너도 장애자냐? 뭐, 장애자요? 그래. 와, 아줌마 지금 말 다 했어요? 뭘 다 해. 아니 내 집에 장애자를 안 받겠다는데 사과하시라고요. 주인인 내가 안 받겠다는데 왜. 아니 지금 장애자라 하셨잖아요. 야, 누구야. 집은 구했어? 근데 며칠 전에 세입자 하나가 급하게 나갔걸라. 생각 있으면 집 구할 때까지 우리 원룸에서 지내보는 건 어때? 당연히 월세는 꼬박꼬박 받을 거야. 생각해보고 말해줘. 아, 그래. 영진 씨 차례야.